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19일 수요일 예. 순서입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우리 상류시비 미국 가족분 중에 헬렌 킴이라는 분이 3년 동안 유튜브 보시다가 아이가 그 방송을 같이 보다가 증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보고 이제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참 과분한 닉네임을 주셨는데 최상무가 우리 서학개미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너무 과찬이신데요. 그래서 서학개미의 서학개미니까 스승, teacher 아니면 tutor 그 남궁재원 주임 그 어떤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teacher, tutor 보다 뭐좀더더 좋은 단어 없나? 멘토, 마스터. 아, 마스터, 멘토. 아, 맞네. 서학개미의 멘토 하면 되겠다. 네. 하여튼 우리 최상무가 거의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미국 시장을 또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 뭐 테슬라 폭락했을 때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최근에 금융위기 가능성 있었을 때도 SVB 은행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뭐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짚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최상무도 어느덧 서학개미의 스승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아직 듭니다. 멀었습니다. 네, 아무튼 헬렌 킴님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제가 5월 셋째 주에 아들 졸업식 때문에 뉴욕을 가거든요. 혹시라도 뉴욕에서 만나 뵐수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회사 이메일 주시면 제가 뉴욕 가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9일 수요일 순서인데, 넷플릭스 실적이 이게 장 중에 발표됐나요? 장 끝나고 장 발표됐나요? 끝나고 발표가 됐습니다. 장 끝나고 발표가 되는 그 순간을 저 봤는데요. 시간의 주가를 봤는데 갑자기 8% 10%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급락을 하는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항상 투자자들이 넷플릭스를 볼 때는 유료 가입자 순증을 보거든요. 그 유료 가입자 순증이 예상치에 좀 미달해서 그 폭락이 나왔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또 그냥 잠잠해져서 한 약보합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10% 빠지면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아, 이제 다시 다 예, 다 올라왔군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무난하고요. 지금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좀 애매하긴 하죠. 예,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 시총 지금 148.6빌리언이고 주가는 333불입니다. 200조 정도 한다 그죠? 예, 180조. 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히스토리컬 하이가 690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높았어요? 예,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럼 지금, 아니, 넷플릭스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서 꽤 올라왔는데. 예, 바닥이 175불이었습니다. 175불인데 지금 333이니까 바닥에서 거의 한 80, 90%는 올라왔는데 여전히 반토막이네요. 예,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 코로나 때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상당했고요. 또 그때 이제 저금리 플러스 저금리에다가 유동성 유동성 효과, 그리고 실적도 동반했었죠. 또 코로나 때니까 어디 못 가니까 당연히 또 넷플릭스 가입도 많이 하고 그때 팡 중에 N이 넷플릭스였었죠. 맞습니다. 약간 좀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잠깐 동안, 뭐 잠깐은 아니겠지만 이제 한동안 상당한 모멘텀을 보이다가 그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되고 그 성장세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느냐 나는 좀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은 기업의 어떤 사이클로 보면은 약간 좀 성숙 단계지만은 돈을 그냥 따박따박 버는 예. 그런 기업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175불 갔었을 때는 예.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금융 상황이 좀 완화되면서 좀 올라왔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매출하고 순이익 뭐 EPS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컨센을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네. 매출이 8.16 빌리언 나왔고 컨센이 8.18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YOY로 매출이 3.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P 곱하기 Q로 보면은 유료가입자의 순증 그리고 유료가입자가 창출하는 네. 매출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료가입자가 YOY로 4.9%가 늘었고요. 가입자당 매출은 마이너스 1%입니다. YOY로. 그러니까 대충 이제 미분값으로 네. 계산을 해보면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양적으로도 늘고 또 네. ASP도 늘어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탑라인 성장 요건 자체는 상당히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그 표에 보시면은, 표 맨 하단에 보시면은, 글로벌 스트리밍 페이 넷 어디션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료 가입자 순증을 분기별로 표시해 놨는데, 2022년 1Q하고 2022년 2Q에 상당히 좀 험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기별로 가입자가 계속 늘다가, 이 2분기 연속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22년 3Q, 4Q 그리고 23년 1Q 하면서 240만 명, 766만 명, 175만 명 이렇게 분기별로 가입자가 늘면서 이번에는 175만 명이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22년 4Q에 일어났던 주요한 변화로는 네. 광고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광고 보면 요금을 좀 싸게 해주는 그런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때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23년 1Q에 175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늘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유료 가입자 순증은 240만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숫자만 보고서 이제, 그 시간 외에서 잠깐 그 한 8% 10% 하락을 갔다 온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무난하게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1분기 히트작으로는 뭐 몇 개를 해놨는데, 여기 더 나이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글로리. 아, 더 글로리. 예, 더 글로리가 히트를 쳤다고 직접 넷플릭스에서 언급을 했고요. 예. 그리고 풀 스윙, 뭐, That 90s Show, 뭐, 이런 식으로, 그 히트 친 드라마를 좀 열거를 해놨고요. 그 영업이익은 1.7빌리언으로 YOY로 마이너스 13%, 그리고 순이익은 1.3빌리언으로 YOY로 마이너스 18%. 그래서 YOY로 대체로 매출은 한 자릿수 초반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EPS는 $2.88로 컨센은 $2.86였고요. 마이너스 18.4% YOY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매번 주는데요. 가이던스 관련해서 그 장기 목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수익성 유지인데 예. 이 상태로 갔을 때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22년 1Q부터 23년 뭐 2Q까지 가이던스 준 것까지 보면은 대체로 그 YOY 그로스가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장기 목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은 보시면은 돈은 잘 봅니다. 돈은 어쨌든 25 그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가끔 이제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2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괜찮다고. 예, 20%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싼 비용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대박을 터뜨린다든가 네. 그런 케이스가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글로리 외에는 아까 그 다 다른 외화예요? 예, 외화입니다. 예. 더 글로리 하니까 더 글로리도 꼭 그 미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혹시 보셨습니까? 최상무님은? 아, 제가 한번 뭘 보면은 그 또 다 봐야 되니까 함부로 그죠? 예,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예 감히 시작을 안 했어요. 예. 보면 또 다 봐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예, 이제 좀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연휴 때나 이런 때 그냥 뭐 밤새서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지금 신작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을 것인데 3분기는 좀 슬로우할 거라고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 네. 지금 1분기에 뭐 무난한 실적을 냈다고는 하지만 매출 성장이 3.7%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로 준 것도 3.4% 정도로 줬어요. 8.2빌리언으로 줬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8.5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했네요. 약하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1.6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YOY로 한 플랫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는 1.8빌리언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컨센서스에 좀 미달하는 그 영업이익을 줬고요. OPM은 한 20%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광고 사업 쪽을 키울 거고 2023년 전체로 봤을 때 OPM 목표는 18에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이 있었는데 원래 넷플릭스가 90년대 초중반 후반 뭐 이때까지 해서 그 DVD 사업으로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DVD 뭐 신청하면 CD이고. 그렇죠. 그 우편으로 붙여주고 네. 또 그 다시 이제 반납하고 그랬는데 이 DVD 사업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굉장히 무시할 만한 부분이었지만 남아 있었는데 2023년 9월 29일을 마지막 9월 29일 마지막 배송을 끝으로 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DVD 플레이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예, 이 사업부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밑에 그 표 아까 좀 잠깐 언급드렸는데 분기별 유료 가입자 순증 추이 보시면은 약간 요 부분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유료 가입자 추이가 지금 19년 3월에 1억 4,800만 명에서 지금 현재 2억 3,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기울기가 조금 그 어떤 때는 슬로우해지다가 어떤 때는 올라가고 조금 네. 완만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속성장하는 그런 구간은 지나서 지금 성숙기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고요.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그 프레스 릴리스를 보면은 여기 그 각 그 매체별로 스트리밍 서비스별로 침투율 또는 점유율을 산정을 해놨는데 이게 뭐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자체 조사한
아, 스트리밍 서비스별로 네. 점유율을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예, 특정 국가 이제 폴란드나 브라질, 멕시코, 미국 그리고 UK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 뭐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이 넷플릭스고요. 주황색이 유튜브, 그리고 파란색이 디즈니입니다. 오. 그래서 미국을 위주로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 중에서 넷플릭스가 7%를 점유하고 있고 유튜브가 8%, 그리고 디즈니가 5%,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는 그 아마존 거잖아요. 예. 아마존이 3%. 그래서 이 네 개 업체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로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매체도 물론 꽤 그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폴란드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보다도 신흥국가 쪽에서는 신흥국 쪽에서는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보다 시청 시간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그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게 UK 올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그 디바이스 기기를 통틀어서 미국 쪽, 영국 쪽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영국 쪽은 넷플릭스가 9%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프라임 비디오 이쪽 이렇게 있는데 그 유튜브가 여기 좀 안 나타난 걸로 봐서 기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영국 쪽이 유튜브가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스트리밍 서비스별로 그 조사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게 예. 유료 가입자 추이에서 예. 이 넷플릭스 주가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주가 유료 가입자 추이라든지 방금 이 침투율에서 예. 우리가 성장주로 투자할 때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19년에서 20년 이 코로나 기간에 보면 가입자 추이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죠? 예, 가팝니다. 예, 항상 아까 최성목께서도 이제 미분값을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주가는 미분값의 이 기울기, 예,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9년, 20년대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죠? 21년에도 그래도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21년 11월 달 이후로 보면 기울기가 오히려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꺾여버려요. 예. 예, 꺾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넷플릭스가 독보적이고 이 독보적인데 마켓 자체는 아직까지도 아시아라든지 가입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2억 명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5억 명 되고 10억 명 되고 그렇게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했더니 21년 20부터 22년도에는 오히려 가입자가 2억 2천만 명이 넘었다가 오히려 꺾이고 이 부분이 디즈니 때문에 그런가? 디즈니한테 이제 밀리는 건가? 그죠? 2등이 이제 1등이 될 때가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아까 예. 거의 70%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였다고? 690불에서 175불까지 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75% 빠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작년 말부터 가입자가 예. 증가로 돌아왔으니까 예. 그 광고제 예. 뭐 그런 게 이제 먹히면서 다시 제대로 또 그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예. 가입자가 늘어나는구나라고 해서 좋아했다가 시간에서 왜 10% 빠졌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예. 가입자가 얼마 기대했다고요? 250만? 240만 명 기대했었습니다. 240만 명 기대했는데 175만 명. 예. 명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가입자에 대한 추이가 예. 꺾이는 모습 네,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주가가 아마 출렁거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침투율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예. 넷플릭스가 그래도 좀 압도적으로 1등 아닌가라는 예. 물론 디즈니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건 알았지만
전체 스트리밍 시장 중에서 미국만 보더라도 34에서 7이니까 예. 딱 20%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라고 하니까 조금 뭐 약간 넷플릭스랑 월트 디즈니가 거의 뭐 한 35 하고 예. 다른 게가 이제 얼마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요 파란 게 디즈니고 예. 이 살색 같은 게 예. 자두색이 유튜브예요. 예, 맞습니다. 예. 유튜브랑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TV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TV도 그렇습니다. 있고.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넷플릭스의 경쟁력이 1등이긴 한데 예. 좀 애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오히려 심지어 예, 높아가지고요. 이게 뭐 추이를 보면 좋겠는데 추이가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앞으로 뭐 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하고는 좀 다른 점이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더 글로리라든지 예.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만들고 예. 뭐 그런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것 같긴 한데 예. 앞으로 과연 이 가입자 추이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몇 명 쓴다고 그랬죠? 그 한 30억 명 넘을 거래요. 그렇죠. 예, 그 페이스북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제 기억으로도 20억 명 넘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 10억 명까지는 가입하지 않을까. 근데 강력한 이제 좀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또 유튜브나 다른 데서도 디즈니나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성숙된 산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성숙기. 예,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쇠퇴기. 예,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쇠퇴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나 고성장기에 들어섰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건데 벌써 성숙기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에 PR을 제가 방금 봤더니 26배더라고요. 예, 26배입니다. 네. 한 40배, 50배 받으려면 예. 이 매출하고 가입자 순증이 그죠? 예.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배니까 좀 애매한데 예.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최상무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면 예. 이거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주식이지 예, 그냥 바이앤홀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Q 측면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당 인당 예. 매출액도 얘네가 공개를 하는데 예. 전체 그 인당 매출액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지역당 매출액은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 1Q부터 23년 1Q까지 보시면 UCAN이 미국하고 그 캐나다 북구요. 아. EMEA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LATAM이 라틴 아메리카, APAC가 아시아 태평양 이쪽인데 제일 좌측에 22년 1Q하고 23년 1Q 이 YY로 보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는 오히려 그 1인당 매출액이 늘었어요. 14.9에서 16.2불로 네. 늘었고요.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11.2에서 10.9로 약간 줄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8.4에서 8.6으로 0.2불이 늘었고 아시아 태평양은 9.2불에서 8.0불로 여기는 그렇네요. 예, 인당 매출액이 줄었어요. 이 APEC이 왜 줄죠? 이게 환율 때문인 거 아니에요? 환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예. 11월에 저가형 광고 요금제 런칭했습니다. 11월에 저가형 광고 1,500원이었는데 1,500원짜리 11월에 그러니까 저가로 많이 들어오니까 평균 자체가 이제 4Q가 확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저가형 광고제가 예. 시행된 게 작년 11월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가장 달러가 강했던 것도 4Q였었던 거고 예.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그거 할 때 달러로 내나요? 아니면 원화로 내나요? 원화로. 원화로 뭐 11,000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량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전 분기에는 달러 때문에 손해를 봤었잖아요. 네.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근데 이번 분기에는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 1Q? 예. 1Q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4Q가 지금 7.7달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1Q에는 8달러로 예. 달러 인덱스가 114하다가 지금 101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이번 1Q는 당연히 지난 분기 대비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는 게 네, 그렇죠, 많던데 맞아요, 맞아요. 왜 지난 분기가 지지난 분기 8.3에서 7.7까지 그리고 2Q에서도 8.8에서 8.3 계속 떨어졌잖아요. 예, 예. 작년 1월 달부터 달러가 계속 1Q부터 그렇죠. 3월 달에 예. 패드가 이제 금리 올리면서 예. 원화 약세로 가고 그렇죠. 원화 달러 약세가 강세. 아니라 뭐 나홀로 달러 강세였으니까 그렇죠. 예. 빗달러 국가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다 이게 환율 영향도 좀 받았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이번 1Q는 지난 4Q 지난 4Q에도 계속 그 강달러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1Q는 그런 그 강달러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전 분기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7.7에서 예. 8.0 예. 올라간 게 아닌가 예. 얘긴데. 아, 분기 QOQ로요? 예.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ASP 자체도 지금 슬로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전체 세일즈에서 Q하고 P 부분이 지금 두 부분이 슬로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표하고 있는 두 자리 매출 성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밑에 제일 밑에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PE 밴드하고 PB 밴드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지금 PER은 그 포워드 기준으로 26.7배로 그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5.76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밴드 자체가 뭐 낮긴 하지만 네. 이 밴드가 그 우상향할 수도 있고 뭐 우하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상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쌓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조금 매력도는 조금 반감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매출 성장이 크게 일어나야 되고 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순가입자의 순증추이 이런 것들의 가시성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대박 하나 터지면은 주가가 세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로 해서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레버뉴라고 돼 있는 이 표만 보더라도 작년 1Q부터 그죠 9.8% 증가하다가 8.6, 5.9, 1.9. 예. 예. 이 성장주는 좀 PER 밴드 보시면 2020년에서 21년까지 PER이 99.7배 그죠 100배 받다가 70배 받다가 50배 넘게 받고 있었었는데 그러려면 매출액 증가가 이렇게 둔화되면 안 되는 거죠. 매출액 증가가 딱 둔화되는 순간부터 성장주는 높게 부여되던 이 멀티플이 박살나면서 이익 감소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멀티플이 그렇죠. 낮아지기 때문이잖아요. 디레이팅 되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항상 주식시장에 보면 성장주 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산업의 성장성만 보고 계속 고성장할 거다라고 얘기 생각을 했다가 경쟁자가 들어와서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 매출액 성장률이 꺾일 때 도망 나와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넷플릭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예. 실적 발표를 또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네, 제이로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채플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